자, 자연수 N인데 2차 방정식이 있구나. 4배의 M-4.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구나.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는. 근데 1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자, 이 n의 값을 구하라. 우리 이거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두건 알파인데, 알파 베타. 그러니까 계수의 관계 들어가라는 거지.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는 게 n이지. 두 건의 곱은 플러스로 이렇게 가네. 4n 마이너스 16이구나. 자, 여기 등차 중앙. 자, 얘두개 평균이 얘다 이런 거잖아. 자, 2알파가 1 플러스 베타와 같다. 자, 여기 이 세식에서 n의 값을 구하라는 게 자연수 n의 값. 그렇지. 그러니까 자바가 아, 요거, 여기 알파 메타에 대한 여기 다 나왔으니까 얘가 다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여기 알파 메타에다 대입을 하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나 보지. 자, 그래서 이세 식을 기본적으로 마련을 하고 연립을 푸는 거예요. 자, 대입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봐라. 자, 요거, 우리, 알파라는 거로 정리를 하면, 알파는 m-β와 같잖아? 여기다 대입을 해, 3번식에다가. 자, 두 배의 m-β, 1 플러스 β. 그러니까 2n-2β는 1 플러스 β. 이렇게 넘어가면, 3베타가 1은 1로 넘어가면 2n-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타는 이 3분의 2n-1이에요. 이렇게 베타가 나오죠. 그렇죠? 자, 봐봐. 그럼 알파도 이제 나타나겠지? 알파는 n-베타거든. 3분의 2n-1이거든. 통분하면 3분의 6은 3n이잖아. 3n에서 얘를 빼야 되거든. n 플러스 1이 남겠네. 요거 3분의 3n 하고 요걸 빼니까. 그렇지? 그럼 알파, 베타 다 됐지? 그럼 2번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알파는 3n 플러스 1이고요. 곱하기. 베타는 3분의 2n-1이에요. 요 곱이 요거와 같대. 4n-16과 같대. 이제 이 방정식 풀면, 그래. 뭐 이런 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요. 양변에 9를 곱해가 이쪽에 넘기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 2n의 제곱. 자, 플러스 2n-n, 플러스 n이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자, 이쪽에, 자, 얘는 9를 곱하면 4, 9, 36n이 되고요. 얘도 9를 곱하면, 6, 9, 54에다가야, 144가 된다. 근데 4개가 다 정리하면 n을 구하겠지. 자, 마이너스 35n이 되고요. 그렇지. 플러스로 넘어오니까 143이 되고. 그래서 n 자연수 찾는데, 얘는 n하고 2n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분리가 되고, 얘는, 자, 12 곱하기 13이구나, 야. 12에다가 13을 요렇게, 143이니까, 13, 11 곱하기, 11 곱하기,
13이구나. 그래서 저거 마이너스 35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지. 그럼 요거 22하고 35 되네. 이렇게 크로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고. 그래서 n은 n-11, n은 11이라는 답을 볼래, 이제 자연수니까.